팬데믹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행사가 지난 주말 샌디에고에서 열렸습니다. 샌디에고 발보아 공원에서 열린 한국 문화 행사. 공원 내 하우스 오브 코리아 개관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만여 명의 K-POP 팬들과 관람객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. 공원 내 야외 무대에서는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K-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. 우승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소화한 애리조나 출신 볼리세에게 돌아갔는데 11월 K-POP 월드 파이널 결선에 미국 대표 참가 자격도 얻었습니다. 야외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돌 그룹 P1 하모니카가 장식했습니다. 데뷔곡 사이렌과 검난이 등 MZ세대를 열광하게 하는 강력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뜨거운 함성을 이끌어냈습니다. 발보아 공원 클럽 볼륨에서는 VIP 리셉션과 함께 한식을 소개하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행사가 열렸습니다. 샌디에고 시의원과 공원 관계자, 발보아 파크 내 다양한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 대표단이 참석해 다양한 한식을 영어로 소개하고 직접 맛을 봤습니다. 행사장 한켠에는 한복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. 한편 이날 한국의 날 행사에는 LA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LA지사,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센터, 경북미국사무소와 한국인상공사 등 한국기관과 기업들이 부스를 운영하며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.